네, 멀티 이펙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올게 왔습니다. 네, 승채 씨는 처음 보는 생소한 그죠? 기어라고 하셨지만 이게 이미 기타 제품군에서는 싹쓸이를 하고 간 제품이거든요. 베일톤이라는 이펙터 회사가 요즘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기타 유저들의 지갑을 거의 난도질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그 외에 스팀이라는 혹시 그 게임 회사 아세요? 온라인에서 알죠? 게임 판매하는 알죠? 회사인데 네, 연쇄 할인마로 유명한 네 그런 여러 가지 게임들을 세일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게임을 자꾸 사서 지갑 털이범으로 유명한 네, 그 스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펙터를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내놓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펙터 시장 거의 잠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새 인지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입니다. 베일톤. 베일톤. 네, 이펙터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다 배려놨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새 이제 하는 그런 기어들이 보면 보통 5만 8천 원, 6만 5천 원 막 이래요. 하나당 미니 이펙터가요? 페달인데. 네, 미니 페달인데. 이 회사께요? 네. 욕한 거 아니죠 지금? 이 회사께. 네, 이 회사께. 네. 그래서 이 조그만 미니 페달들 하나에 5만 원대, 6만 원대로 단일 이펙터의 퀄리티, 뭐 TS9을 복각한 무슨 뭐 어떤 복각이요? 이펙터라든가, 뭐 딜레이, 뭐 어디에 뭐 앰프를 복각한 뭐 이런 걸 앰프라든가 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런 이펙터 종류 이펙터들이 놀라운 가성비로 나와 있고 우와. 그리고 9만 원대 16가지 모듈레이션이 들어간 이펙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만 들어도 지금 네. 사로잡고 있는데 기타 이펙터의 대퍼라는 이제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시리즈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멀티식으로 나왔어요. 뭐 코러스도 들어 있고 그리고 뭐 디스토션 뭐 오버드라이브 뭐 또 딜레이 튜너 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기타에서 쓰이는 그런 기능들에 충실한 그런 기타용 대퍼가 나왔었는데 일반적인 대퍼 그리고 대퍼 다크 대퍼라고 이제 좀 메탈 쪽 전용으로 할 만한 센톤 그리고 대퍼 미니로 완전 이거에서 더 줄여서 한 요만큼 정도의 크기에 네 가지를 또 담은 제품들이 16만 원대에 또 나왔었는데 나와서 세 개 다 만점 받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성비 때문에. 근데 이게 베이스 대퍼가 나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불러 모았어요. 이런 대퍼인데 베이스에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거 무시무시하게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얼마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나왔네요. 드디어 본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핫한 애라는 거. 와. 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뭐 기타는 필수 이펙터라는 게 있죠. 뭐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뭐 이런 그 드라이브 계열류에서부터 공간계 하면 뭐 딜레이, 뭐 코러스, 뭐 순서대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될 어떤 그 우선순위 같은 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렇죠. 편인데 베이스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사게 되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아 이런 톤 좀 내볼까? 아, 쓸 일이 있겠나? 에이 접어. 이런 그런 건 뭐 이런 거. 왜냐면 베이스는 사실 기타는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 없으면 연주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기타로서의. 근데 베이스는 기본 톤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떤 거에서 좀 더 특화된 사운드를 낼 것인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죠. 그래서 베이스에 딱 맞는 그런 적당한 이펙터를 구성해 놓은 멀티도 잘 없고요. 그리고 단일 이펙터가 가격이 더 비싼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대포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게 승채 씨가 베이시스트로서 이 기어가 얼마나 베이스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거는 요거 네 개 정도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지금 보면 코러스에 이제 뎁스 하나 버튼 달려가지고 이펙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옥타브가 있는데 여기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옥타브 1, 옥타브 2 있죠. 밑에 옥타브 두 개 밑에 옥타브 그래서 적절하게 볼륨을 배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프 이제 액티브로 앰프를 딱 증폭시켜갖고 3밴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실 수 있고 게인과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베이스 앰프 기능이 가장 중간에 가장 와. 중요한 역할을 딱 차지하고 있고요.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네, 그다음에 더리 큐 하면은 여기 퍼즐을
섞을 수도 있고 안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센스에 따라서 정말 재밌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겠죠. 네, 예전에 저희 막 베이스볼 했던 그런 느낌 있죠. 네. 막 장난스러우면서도 베이스 IQ 그런, 네, 거, 네. 그런 신기한 그런 사운드들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튜너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스트 컴프에서 여기 컴프 양과 게인 양을 조절해서 딱 밟았을 때 베이스 사운드를 톡 튀어오르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설정값을 세팅해 놓으시면 중간에 뭐 솔로로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벌스에서 코러스 들어갈 때 사운드를 증폭해야 한다든가 그럴 때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험 캔슬링을 위해서 여기 조금만 다 있네. 네, 그라운드 리프트 기능이 신기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 리턴 단자 이 피팅을 위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인아웃에 캐논제 네, XLR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체가 뭔가요, 이거? 네, 이게 바로 대포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뭐 믹서나 컴퓨터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예 앰프 뭐 스피커로 들어가 가지고 더 증폭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아주 뭐 다 있네요. 정말 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집약체네요. 네. 사운드를 일단 쭉 들어볼 건데요. 저는 더리큐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사운드인데 더리큐는 여기 이제 양념처럼 뭔가 존재하는 느낌인데 저는 아주 이 양념 맛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 섞어서 쓰면 재밌겠네요. 네. 자, 그러면 기본 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 정도 기본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러스부터 해볼게요. 네, 확실하게 들리시죠? 이 코러스의 여러 가지 노브를 뭐 다양하게 만질 수는 없는데 뭐 레이트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뎁스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차이 나죠? 제로로 놓고 돌려도 그리고 올릴수록 네 그렇게 심각하게 과하지 않은 적절한 코러스 사운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 옥타브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드라이 시그널입니다. 기타의 기본 시그널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아래 사운드 따라 나오는 거 들리시죠? 미약하게 해놓으면 약간 두툼해지는 효과, 많이 해놓으시면은 네, 옥타브 2 돌려볼게요. 2 옥타브 아래 네, 저 둥하는 소리 하이에서 연주해볼게요. 한번 네, 옥타브 1, 2를 다 키워놓은 거예요. 아주 높은 하이에서 연주를 해도 밑단에 상당히 두터운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죠. 옥타브 퀄리티 또 좋네요. 야, 이거 뭐지? 아, 네. 옥타브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 베이스 앰프로 들어가서 EQ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게인 좀 줄이고요. 자, 액티브 느낌으로 확 전환이 되죠. 트레블을 줄이면 이런 사운드. 베이스 이 정도까지 늘려줄 수 있고요. 오. 트랩을 올리면 오. 네, 완전 메탈스러운 미드만 넘기면 이런 사운드 필터 관리 사운드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게인을 올려볼게요. 이 정도 사운드까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밌는 더리큐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아주 재미난 양념.
이런 소리가 나죠? 네, 이걸 적당히 해놓고 퍼즈 온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퍼즐을 같이 섞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감 차이를 주실 수가 있죠. 막 이런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녹음 잘 해놓고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와. 트랩을 깎아도 좀 특이한 사운드가 나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트레블을 잡아주는 거. 트레블 올리면 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뾰뾰뿅 소리가. 이걸 줄여주면 네,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옥타브를 와.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코러스를 밟아주시면 이 정도 사운드까지 세팅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스트 컴프로 네. 네, 지금 뭐 다 켜놓고 하니까 이게 약간 개인 부스터 같이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역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볼륨 부스터로서 사용하실 때 증폭되죠. 증폭되면서 컴프를 눌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컴프랑 없이 게인만 가지고 증폭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볼륨 부스트를 시키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컴프를 올려주시면은 사운드를 잡아 눌러주죠. 네, 컴프 소리 들리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네, 소리 들리죠. 땡똑하는 컴프 먹는 소리.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네, 이 소리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25만 9천 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 25만 9천 원. EBS 이펙터다 이러면은 뭐 하나 중고값이죠. 중고값. 네. 그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기능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뭐 나온 김에 코러스 켜고 요게 와. 옥타브 퀄리티 좋죠.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옥타브만 따로 살려고 해도 10만 원 넘죠, 거의. 네. 그리고 코러스 키고 자코 그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코러스 소리 좋은데요? 여기다 뭐 리버브 같은 거 싹 얼려놓으면 장난 아니겠네요. 뭐야? 컴프 부스트 먹는 거. 우주간다 우주. 코러스랑 더리큐랑 만나면 좀 우주가는 일이 생기네요. 네, 여기 더리큐 옆에 보시면 튜너 창이 있죠. 튜너 창이 이제 어떻게 활성화되냐. 부스트 컴프를 꾹 눌러주시면 뿅. 여기 뿅 하고 나오죠. 연주를 하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네. 음이 이름이 뜨게 됩니다. E, 그렇죠. A, 네. 그리고 D, G 해서 네, 튜닝 해주고 네,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스티스 이거 이제 베이시스트로서 이 이펙트 활용도는 어떻겠습니까? 활용도요? 네. 이거는 처음 입문하는 걸 떠나서 이건 이제 원래 기타에도 필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베이스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이건 네. 야, 왜냐면 비싼 거 사서 비싼 걸 하나하나씩 사면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샀다가 그렇죠. 괜히 막 처음에 막 오버해서 장비가 좋아야 돼. 막 이래서 막 오버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것보다
코러스를 사고 싶은 뭐 코러스 옥타브 만약 요것 중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이건 프리앰프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래, 프리앰프 그렇죠.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요런 패시브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요거 사서 처음에 연습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패시브 악기가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어떤 필수템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냥 필수템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이제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 뭐 네. 우리 그때 베이스 앰프 중에 생필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럼블에 이어서 이제 이펙터계의 또 생필품이 나온 것 같네요. 이게 뭐 승채 씨는 와, 베일톤에서 처음 보는 이펙터라서 좀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이제 베일톤 이펙터를 네. 요새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퀄리티가 네. 이거 두 개는 거의 가히 환상적이에요. 네, 코러스와 옥타브. 와, 이건 진짜 손색이 없네. 그렇습니다. 이건 뎁스 하나밖에 없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놀라울 정도. 여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락이나 이쪽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가 좀 더 역가가 높은 드라이브가 있었다면은 좀 더 활용도가 높았겠죠. 그죠. 이제 개인 여기가 있긴 네. 있으니까 개인으로 이게, 이제. 네, 보면은 이펙트 특성이 코러스도 그렇고 컴프 부스트도 그렇고 더리큐를 빼고는 약간 역가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높진 않아요. 끝까지 돌려놔도 완전 부담스럽지는 않은 소리.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딱 그게 이제, 좋은 거죠. 네. 네. 처음 공부할 때 그런 그렇죠. 거. 딱 그 정도. 네, 왜냐하면 그때는 노브를 확확 돌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끝까지 돌려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싼 걸 만났을 때 아 얘네는 이런 게 예민한 거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알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승재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심자 여러분들이 사운드와 이펙터에 대해서 기본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손색이 없고요. 그 이상으로도 사실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이펙터고요. 여기서 기타에서 대퍼 다크 대퍼 나왔던 것처럼 베이스도 이제 좀 드라이브 톤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한 뭐 다크 베이스 대퍼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은 조금 더 여기서 기능이 좀 용도에 맞춰서 좀 분화가 되면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쭉 베이스 대퍼 살펴봤고요. 시청자 한줄표 하나 드릴게요. 네, 1753회 아이바네즈 5연 SR3752 시리즈 모델입니다. 네. 빔프리셋님. 네, 빔프리셋님. 통통하고 강한 출력의 느낌입니다. 파워풀한 음악에 잘 어울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 락에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줄평은 대가족을 어부 키우신 만며느리. 네. 네. 만며느리 같은 분은. 이렇게 이렇게 써주셔서. 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빔프리셋님 요새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가시는데. 아, 네. 필력이 좋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한 줄평 골라서 드리는 것도 이게 참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한 줄평 많이 부탁드릴게요.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 뭐 할 말 있나요? 베이스 이펙트의 교과서, 네. 필수 교과서. 알겠습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필수 교과서. 네, 저는 베이스로 넘어가도 대퍼는 대퍼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몇 대 몇? 9.5. 네, 저도 9.5. 네. 나왔습니다. 네, 9.5.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채 씨한테 궁금한 거는 10.0을 안 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아직 레코딩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만약 레코딩의 의도를 사시는 분들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점 완벽하다는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네, 드리지 네. 못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XLR 케이블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레코딩 네. 음질에 꽤나 그죠.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전기를 타는 양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이제 노브를 올릴 때마다 그 전기랑 같이 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서 뭐 팝 노이즈라든가 네, 그래서 나오는 노이즈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이게, 그러니까 소지는 있죠. 솔직히 네. 레코딩 할 일은 많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생각해서 네, 레코딩용으로도 네.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대퍼를 사셔서 레코딩을 해봤는데 레코딩 퀄리티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그 이펙터 모듈레이션 계열들은 그 레코딩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제 요거 앰프, 네, 베이스 앰프 쪽 퀄리티. 그렇죠. 확실히 저도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전환을 해주는 앰프라는 그렇죠. 개념이 없잖아요. 기타에서는 많이 지금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멀티 이펙터에서 그 앰프가 사실 심장부가 되지 않고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이게 가장 주가 되고 그다음에 뭐 딜레이, 뭐 코러스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이제 서브로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베이스 대퍼는 조금 다른 게 바로 이 심장부의 베이스 앰프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다라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애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들었을 때 9.5를 준 이유는 다 너무 좋은데 이 기본이 되는 베이스 앰프가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이런 프리 앰프들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 딱 그 정도. 조금, 네. 네. 고기 부분에서 이제 다소 네. 이것까지 진짜 야 대박 이거 앰프 쓸 필요가 없겠는데 소리가 나왔으면 이거는 그냥 만점인데 네, 이건. 그건 사실 만점으로도 부족한 수준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베이스 앰프 쪽에서 아무래도 가격에 있어서의 한계는 네. 어느 정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9.5로 저도 세팅을 해봤습니다. 근데 9.5가 낮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대판은 뭐냐면 만점을 못 받았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아무튼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 승채 씨는 이제 레코딩 퀄리티에 대한 약간의 우려.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0.5씩 내려서 9.5입니다. 네. 네. 뭔가 되게 걱정스럽게 네, 얘기는 했지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말 필수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퍼 베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크 베이스 대퍼하고 베이스 대퍼 미니까지 좀 출시가 돼서 기타에서처럼 다양한 모델로 다양한 또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 대퍼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네, 계속 앞으로 승채 씨가 놀랄 일이 많도록 베일톤 베이스 이펙터 시리즈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또 좋은 가성비의 베이스들 잘 골라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아마 얘가 될 거예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